어마어마한 피해 회복 능력. 새해 금연 다짐 지키고 있나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바로 금연이다. 연초에 금연을 시작했으나 오래지 않아 금단 증상으로 포기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망가진 폐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까? 우리에게 널리 퍼진 믿음은 금연을 하면 폐의 건강은 서서히 돌아오지만 그마저도 망가진 폐는 완벽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연하자마자 회복되는 폐. 네이처에 발표된 영국과 일본 공동연구진 연구에 따르면 일단 금연만 하면 폐는 세포 변이와 조직 손상을 스스로 회복한다. 흡연자, 금연자, 비흡연성인 폐 분석해보니 연구진이 세포 돌연 변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분석한 결과 금연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손상되지 않은 세포가 최대 40%까지 남아있었다. 40년 이상 흡연자도 폐세포 재생, 40년 이상 흡연자도 정상 세포들이 폐세포 재생 활동을 시작해 금연을 하면 10년이 아니라 바로 폐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 당장 금연해야 할 때, 지금 당장 건강하면 건강한 폐로 돌아갈 수 있다.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할 때는 성공률이 약 10%, 니코틴껌이나 패치 같은 대체요법은 20%, 금연보조약물 챔픽스를 복용하면 약 33%까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